저는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분 상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운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분은 대선에 나간다. 다른 직위를 얻는다. 제가 이렇게 이런 절에 왔다는 것은 이분... 문경에 묘저감이라는 암자에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와 어울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인상학적으로 보면 아주 잘생겼죠. 미남입니다. 미남이고 이마도 그리 좁은 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마 위에 머리가 M자 이마 같이 생겼습니다. 이 M자 이마의 특징은 아주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스타일로 함부로 나서거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M자의 이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심하다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얼굴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코인데요. 이 코가 좀 뾰족하고 잘생겼습니다만 코가 내려온 입구 이 상근이라는 부분이 파여 있습니다. 이것은 40대 초반, 40대 41세, 42세 때 이분이 조금 힘들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코가 길고 잘생겼는데요. 이 코가 길다는 것은 보수적 성향을 많이 드러냅니다. 보수적 성향에서 이 콧망울이라 그러죠. 콧방울이 조금 더 커야 되는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콧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정상적인 콧구멍은 정면에서 봤을 때 반 정도, 콧구멍이 반 정도 보일 때가 정상적이고 괜찮은데 이 부분은 콧구멍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콧구멍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재물을 지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전 법무장관 조국 씨의 성향과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비밀적인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말하지 않는다.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눈을 볼 때는 눈동자와 흰자가 또 여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한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상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자식 자리입니다. 내면에는 자식에 대한 애타는 마음 이런 부분이 부인보다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궁은 괜찮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뿐입니다. 보기보다는 건강 체질인데요.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리학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제 사주를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뻣뻣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면은 굉장히 정적인 분입니다. 정적인 분이시고요. 아련한 마음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배우자한테 있습니다. 네, 다른 직위를 얻는다. 이것은 크게 이야기해서 이분이 원치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분은 그냥 선비일 뿐입니다. 하나의 선비고요. 정말 법무부 장관에서 자기가 했던 것, 딱 했던 일,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만 끝나면 이분은 미련 없이 떠날 뿐이고요. 또 내년이 돼도 이분은 별 생각 없습니다. 이분은 투쟁력, 투쟁심 이런 게 좀 덜합니다. 실제 보기보다 그냥 선비일 뿐이에요. 선비고 학자입니다. 학자는 뭐죠? 문관입니다. 무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로서 제자를 길러내고 학문을 통해서 논문을 쓰고 이것이 가장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운 자체는 올해 이번 달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을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장관직을 좀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처음 이분이 임명이 되었을 때는 운을 보면 아마 충분히 이분은 아마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길게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에 되어서 즉 지난달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만두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 자체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이분 나름대로 굉장히 고집을 부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이 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자한당의 대표라든지 황교안 씨라든지 민주당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기의 운에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40부터 50까지는 이분은 소신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다음 이번 달 8일 이후에는 굉장히 아마 데미지를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구속도 염두에 두지만은 나름대로 이분 자체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나오게 되면 이분이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넘어가도 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1월 달을 무사히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운에 따라서 행동이나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갑자기 운이 바뀌면 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또 아니면 뭐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연에서 즉 세운에서 다른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 이분은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매우 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내후년에는 그냥 본인이 하는 교수직에 전념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되면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런 분인데 다만 이 어지러운 관직과는 맞지 않는 분입니다. 문경 그 골짜기에 묘정암이라는 암자에 왔다는 것은 이 조국 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